오늘 우리 하상욱 씨는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? 제가 시8이잖아요. 네. 제가 팔고 있는 것들의 영업 비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. 네. 보통들 영업 비밀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영업 비밀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부, 2부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나눠봤는데 네. 1부는 제가 실제로 이 글들을 팔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원칙으로 글을 정말 쓰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저의 마음가짐이 생긴 그런 계기나 어떤 그런 내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. 제 영업에 관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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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하상욱 시인의 영업 비밀 시작하겠습니다. 제 소개를 드릴게요. 네. 괜찮아요. 비난하셔도 괜찮습니다.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18호 먹고 살아요. 18이죠. 18입니다, 여러분. 제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시작할까요?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기에는 제 이름이 되게 좋거든요. 18호 먹고 살아요. 네. 제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어떤 글을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저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저의 대표작 목차. 목차. 네. 자, 설명드리진 않을게요.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.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. 혹시 저 양말 가지고 계시거나 신고 계신 분? 다 있어요. 은근히 저 양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. 오늘 신고 오셨으면 목 한번 차고 사진 찍을 수 있었는데. 제가 쓰는 글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는 어떤 제목을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걸 그 생각하는 타이밍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좀 가져보는 시간 가도록 할게요. 이런 글 씁니다, 저는. 끝이 어딜까? 너의 잠재력. 끝이 어딜까? 너의 잠재력. 박성광 씨. 얼굴만 잘생겼구만. 그러니까 얼굴만 닮았네. 장혀. 정말 끝이 없긴 하죠. 그렇지. 계속 그죠. 최근에 좀 아르셨나 봐요. 아니 그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또, 났어요. 박재정 씨는 콩깍지. 콩깍지. 로맨틱하시네요. 제가 썼던 제목은 이거예요. 끝이 어딜까? 너의 잠재력. 하상욱 단편 시집. 다 쓴 치약 중. 그 있잖아요. 그 치약이 다 된 것 같으면 막 짜서 막 쓰려고 하고 사서 쓰려고 막 억지로라도 짜서 쓰려고 하다 보면 막 치약이 나한테 메롱메롱하고 기분 나쁘잖아요. 그러다가 꾹 누르면 옷에 묻기도 하고 그러면 옷에 묻은 거 닦아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땅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샴푸도 그렇죠. 린스나 샴푸도 어떻게든 물로 넣어서 좀 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잖아요.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서 쓰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그렇게 쓰면 훨씬 많이 쓸 수 있잖아요. 더 많이 뭔가 들어있고.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에 치약이나 샴푸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있을 거라 생각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바라볼 땐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. 치약이나 샴푸도 우리가 그렇게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네. 남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모두 다.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또 우리한테 있구나 싶어서 그 다쓴 치약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써봤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? 어떻게 내게 사라진 콩깍지. 아 그 시리즈를 좋아하시네요. 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시리즈 만들고 이러는 거를 사라진 콩깍지.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? 하상욱 단편 시집 연봉 협상. 저는 이제 회사를 한 4년 반 정도 다녔어요. 다녔는데 매년 그 전 이름을 바꿔야 돼. 연봉 협상이 아니잖아요. 연봉 통보라든지 연봉 메일이라든지 지금 메일로도 많이 와요. 심지어 그 자리 없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고 내 모든 걸 쏟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. 네,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안 보면 속 편해. 안 보면 속 편해. 정말 안 보면 속 편해요.
남의 인스타. 아,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건 봐주세요. 저 팔로우 중이에요.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안 보면 속 편해.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뭐였냐면요. 팀장님. 팀장님. 제가 회사를 다니던 기간에 저는 막 그렇게 그래도 인복이 있었던 건지 팀장님들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그러시진 않았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눈에서 안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편했어요. 그리고 그거 아시죠? 여름휴가 절대 팀장님하고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. 왜냐면 팀장님의 휴가는 곧 모든 팀의 휴가거든요. 네, 팀원들의 휴가니까. 이상하게도 그렇게 나에게 뭔가 압박을 주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실제로는 그냥 뭔가 내가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 한번 참 속 편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. 네. 아, 꼭 팀장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. 네가 있기에 내가 힘을 내. 네, 저 너무 웃긴 게 나왔어요. 보조 배터리. 좋은 제목이네요.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제목이 제가 지은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일 뿐이고요. 이렇게 자기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전 너무 좋거든요. 그렇지만 너무 재밌는 건 싫어요. 혹시 재밌는 거 다음번에 대답을 하실 때는 재미없을 것 같은 걸 대답해 주시면 네가 있게 내가 힘을 내. 하상욱 단편시집 대출금 중에서. 저도 독립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어요. 대출을 받아서 그 땡땡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요.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. 그래.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는 게 그 힘이 빠지기도 하잖아요. 그 대출금을 바라보면서 힘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.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힘이 나기도 해요. 참 그렇죠?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잖아요.